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블록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화는 비트코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속해 있는 블록은 스위프트를 쓰면 되겠지만 다른 블록은 써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조건 세계는 블록화로 갈 건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가 민주당 집권과 트럼프 집권의 차이라고 봅니다. 래리 핑크가 그냥 저점에 잘 산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독일 정부가 판 그 물량 뭐 내가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쟤네들 판 것 같은데 이거 엄청난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블랙락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진짜로 트럼프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죠. 네. 미국 시간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미국 내쉬빌이라는 동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 뭐 이런 보통 이렇게 아주 포멀한 일반적인 제목을 갖고 있는 행사는 크기가 큽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행사예요, 그냥. 그렇죠. 비트코인 행사인데 비트코인계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고요. 사람도 한 2만 명 오고. 2만 명.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스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케네디가 하고요.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게 되는데 아, 토요일에 하는군요. 네. 여기서 뭔가 한마디 할 거다. 아,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트럼프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 유력하게 꼽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 전략적 준비 자산. 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있어요? 미국 정부는 아까 독일 정부가 그 뺏었다고 그랬잖아. 그 P2P 영상 불법 영상 회사 털어가지고 5만 개 뺏었다 했잖아요. 꿀이죠, 꿀. 네. 미국에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2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만 개. 정부 단위로 치면 지금 지구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에. 뺏은 게. 네. 뺏은 비트코인. 참고로 21만 개는 비트코인이 한 100년 후까지 발행 총량이 2,100만 개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한 2,000만 개 조금 넘게 발행이 됐어요. 네. 21만 개면 이 전체 1%입니다. 그러네요. 앞으로 발행될 거 다 합쳐봤자 이제 1%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날 어떤 되게 돈 많은 아저씨가 내가 삼성전자 주식 1% 갖고 있지. 아. 시장가 매도 이러면은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굉장히 맞아요. 엄청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장에 참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독일이 저거 5만 개 다 팔아버리네. 미국도? 저 팔면 어떡하지? 아 근데 그렇게 맹렬하게 팔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팔면 ETF에 투자한 사람들 표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네, 독일은 왜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독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한 번에 던진 게 아니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팔았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소문 나니까 이제 저거 팠나 보다 그러면서 가격 더 빠지고 일단 첫날에 한 8천 개 팔자마자 독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비트코인 더 오를 수 있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지. 그러게. 생각이 없네 정부가 뭐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이제 다 팔긴 팔았거든요. 네네. 규칙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얼마 동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1만 개를 지금 갖고 있고요. 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요 21만 개 좀 불안하거든요. 이걸 한 번에 팔 수는 없겠지만 깔짝깔짝 하면서 한 만 개씩 던져볼까? 이러면은 사실 그래도 시장에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 이제 블락딜로 해가지고 그렇죠. 사갈 사람 있으면 이제 매칭시켜주는 거죠. 근데 요 21만 개를 못 파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꽤 호재잖아. 어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되게 되면 함부로 못 파니까. 아하. 대표님이 이게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 전략적 준비 자산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미국이라는 데서 이게 전략적 준비 자산이 뭔가 해고 봤더니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원유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1970년대 1차 5.18파동 이런 거 있을 때 미국에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하는 물량의 한 3배 정도는
비축해 놓자. 그래야 혹시라도 며칠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안보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을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쌓아 놓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략 자산은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로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전략 자산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가령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망인데 미국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미국이 이제 아주 강한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IMF, 월드뱅크 뭐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송금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아, 그렇죠. 해외에 있을 때. 그죠? 이게 자산인 거. 전략적인 자산인 거고 비트코인이 왜 전략 자산이냐면 스위프트와 상관없이 에셋 혹은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저번에 제가 나왔을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한테 제재를 했잖아요. 자원부국이라서 사실 러시아는 금이 굉장히 많아요. 영란은행 지하에 이제 뭐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에 못 갖고 왔고 EU에서는 아 우리 그거 압수해서 우리 전후 복구 자금으로 쓸 거야 메롱 막 이랬잖아요. 그 이게 어이가 없는 거 얼마나 열받아요. 그렇죠. 영국에다가 막끊으라고 해서 막끊는데 안 줘. 그렇죠. 이거 깡패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이제 냈던 게 뭐냐면 우리 자원 뭐 석유 같은 거 필요할 사람 있으면 비트코인 들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가치 중립적인 대안 금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건 사실 지금 무주 공산이거든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갖고 있는데 저런 게 있어? 저것도 우리가 먹어야겠다. 아하. 그럼 더 공고해지잖아요. 이 금융 네트워크의 어떤 소유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얘기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스위프트망 안에서 어디서 송금하려고? 아, 일로 와봐. 너 안 돼. 너 오케이,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뭐 관문이라고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 받고 너 못 들어가.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자꾸 이게 자꾸 거슬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없애버리거나 이것도 내가 먹어버리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에서 보면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사람이 입 밖에 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 CNBC 같은 방송에서 다뤄졌더라고요. 트럼프가 이 발언을 과연 할까. 근데 이제 나왔던 전문가들은 아니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냥 가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매사 장난이야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옛날에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었잖아. 맞아.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을 했죠. 뭐예요? 요 행사에 같이 스피커로 나오는 순샤 루미스라고 하는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어요.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내가 준비금 법안을 마련했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발표해버리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폭스 비즈니스 발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신시아 루미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비트코인 빠예요. 정치인이지만. 네. 그래서 아마 사진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트위터에서 자주 보이는 류의 그 이 패턴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 얼굴에 눈이 이렇게 시뻘겋게 나오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좋아해라는 일종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공식 프로필에 이런 걸 할 정도로 그 정도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럼 내가 이제 총대 매지 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스피커로서 스피치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표를 하겠다.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얘기하기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공화당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얘기 들었지? 요런 정도만 얘기해도. 안 돼. 직접, 이렇게만 안 해도. 직접 이렇게 워딩을 전략적 준비 자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언급 자체가 나온다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야 미국한테 비트코인이 있어? 이것부터 일단 모르는 거야. 아, 네. 아, 있어? 근데 그거를 뭐 전략적 자산은 또 뭐야? 이렇게 될 텐데 그거를 전략적 자산으로 한다는 법안이 또 올라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나오면 사실 원 플러스 원 효과가 있습니다. 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국도 몇만 개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가령 이걸 한다. 네. 그럼 못 팔겠죠. 왜냐면 영국에서 최근에 야씨 우리도 돈 없는데 독일 애들 잘 팔던데 이런 얘기를 네.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고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영국 정도가 몇만 개 단, 그러니까 5만 개 이상 갖고 있는 걸 네. 나오는데 미국이 좀 많이 갖고 있죠. 21만 개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 제가 진짜 그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옛날에 이거 이제 이걸로 똑같이 금 이야기로도 너무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금 얘기하면 뭐 어디서 이때더라 저 땅속에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은데 향후에 이제 먼 미래에 비트코인이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할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의 특징이 이름이 없잖아요. 금계를 그쵸? 우리가 가령 내가 어디 가서 돌잔치에서 금 한 돈을 보통 준다. 그러면 거기다 내 이름 적어서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금으로서 가치를 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에셋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름표가 없으면 취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해를 많이 양산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금이랑 굉장히 유사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캐시우드라든지 네.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뭐 50만 달러 갈 거야, 뭐 10억 원 이상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용도는 뭐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담보력이 높은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보하면 가장 좀 친숙한 게 부동산 담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글로벌리 통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본에 사는 사람이 한국 부동산 담보로 저한테 돈 빌려주려면 담보로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봐야 되고 사기당할 수 있는 위험도 높고 그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리스크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 아파트가 뭐 10억이다 담보 잡고 일본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얘가 나는 4억 줄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보장성이 높은 에셋이다 보니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일 거다. 요게 이제 캐시우드나 요런 친구들의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바이든이 이제 이번 주에 난 이제 그만할게 알았어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부각되는 분이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라고 해서 저는 게임이 안 될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가 너무 미워서도 있다. 아, 그런 것도 있겠다. 네. 트럼프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도 정말 빠르게 모으고 이런 맞아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코인 업계 이 현지 주민 입장에서는 현지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행사,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 대선 후보를 다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전부 다 부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불구 대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섭외가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이게 행사에 초청을 한 거군요. 그렇죠. 아니 부른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이제 다 오는 게 좋죠. 이왕이면 행사가 더 잘 되려면. 그렇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흥행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로 바뀌었잖아요. 후보가.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까? 물어본 거예요. 대외 측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 하루 정도 있다가 해리스 쪽에 답변이 왔답니다. 안 가. 안 가. 안 간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안 갈 이유까지 있나? 굳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적당히 맞춰주고 그치. 아유 비트코인 뭐 신종 에셋 저도 뭐 좋아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해도 그렇게 뭐 척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워낙 바이든이 이제 강하게 탄압을 했었기 때문에 그쵸. 약간 맺힌 게 있어요. 아하. 크립토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해줄 법한데 안 간다고 굳이 얘기를 한 걸 보면 각을
여전히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한마디 할 동의는 사실 더 커지죠. 아,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서 나도 비트코인 할래 라고 말을 해도 트럼프는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얘가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 싫어해 싫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굳이 보면 저는 들어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산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크립토가 그렇게 아마 화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대선 기간 내내 이 각 세우기가 여기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건 카더라인데 요 이제 의사소통, 저희 스피치로 오실 이 의사소통을 담당했던 친구가 이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고 하는 되게 유서가 깊은 잡지의 CEO예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가 그 돈 많은 민주당 후원자한테 들었는데 카말라가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을 위한 돈이라고 했다던데, 사석에서 이 얘기를 이제 자기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포인트가 됐다, 대선의 포인트가.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이 단계에서 사람들마다 난 이걸 좋아하는데 쟤는 저거니까 난 이거야. 뭐 이런 이제 그 구도들이 명확하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는 확실히 이쪽, 민주당은 이쪽, 이런 식으로 구도가 갈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가 부각되면은 부각될수록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부통령 후보가 이제 제이디 벤스라고 네네. 해서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맞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요 친구가 사실 2022년에 상원의원 되면서 그 재산 신고를 했었는데 네. 그때 비트코인을 한 10만 달러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아, 그래요? 와, 많이 들고 있네요. 한국도 보면 정치인들 재산 공개를 했을 때 코인 들고 있다고 안 하거든요. 그 전에 다 팔아요. 인식이 약간 이제 코인쟁이야?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예. 미국도 똑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투자자인데 비트코인 투자를 숨기지 않고 최근에는 SEC 위원장 또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화당과 트럼프 진영은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가르마를 탔다. 자, 이게 오늘 대표님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국가들이 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이 어떤 독일 같은 경우는 팔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일 걸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사실 계속 지금까지 전고점 돌파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급상 이번에 못하면 내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깊은 침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에도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가지는, 더 이상 얘는 한번 전고점도 갱신 이미 한 데다가 더 이상 가기 힘들겠네. 한 1억 이상은 못 가나 보다.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운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번에 전고점 돌파를 넘겨야 된다.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 혹시 이제 뭐 레디핑크가 운전자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의도를 한다고 옮기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항상 사이클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사이클이 급등하고 내려오는 사이클도 굉장히 급락하는 에셋이었거든요. 근데 ETF가 들어오면서 이 사이클이 조금 완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전고점 돌파해 보고 있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상승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인들한테도 추천은 하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추천을 해줘봐야 이거 투자 안 했던 분들은 홀딩을 못합니다. 들어가도 맞아요. 홀딩을 못해요. 맞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근데 이제 너무 달라요 성향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 전략적으로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이제 사전 오기거든요. 사전 오기. 다섯 번째 시도인데 실패하냐. 그러면 물론 뭐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이참에 한번 좀 올라가는 게
여러모로 좋다. 가능성이 좀 있다. 네. 게다가 이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레디핑크가 얼마나 더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내놓을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자산의 가격을 전망할 때 거시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 자산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어쨌든들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이니까요. 예, 비트코인. 근데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은 세계 보안관 역할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화에 가까운 진행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본인도 공언하고 있고 미국은 그냥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고 고립주의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블록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면 블록화는 비트코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스위프트를 쓰지 않고도 금융거래가 그쵸. 가능한. 맞아요. 그러면 이제 블록화가 됐을 때 미국이 속해 있는 블록은 스위프트를 쓰면 되겠지만 다른 블록은 써야 될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미 같은 나라에서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 왜 안 돼? 국정통화 쓸 수 있지. 맞아요. 엘살바도르 이미 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장기로 좋아요 이런 장기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블록화와 세계화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세계화는 텄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맞아요. 세계화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계는 블록화로 갈 건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가 민주당 집권과 트럼프 집권의 차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보안관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세계의 보안관을 하기는 이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 블록화 된다라는 거는 수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 하는 역할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들었고요. 김동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